아침도 힘차게 행진하고 계시죠? 그런데 출근길엔 뉴스가 궁금하시다고요? 우리 지역의 이슈와 그 속내를 듣고 싶으시다고요? 육각수의 출발 경인대행진의 채널을 맞춰주세요. 저는 저녁 6시 장수정의 달리는 라디오를 진행하는 MC 장수정입니다. 자, 우수근의 한중일 타임즈. 자, 급박하게 변해가는 한중일 동북아 정세를 아주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대표적인 분이죠. 우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우리 수근 우수근 부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면 가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수수 낙엽을 보고 싶습니다. 이 날씨 너무 싫습니다. 예, 예. 아이고 참 이거 참 날이 너무 덥고 이 코로나 때문에도 지금 죽겠고 이따가 또 코로나 이야기를 좀 계속 또 나눠봐야 되는데 오늘 그 중국의 코로나 쪽 이야기예요. 부총장님, 일단은 지난주에 저희가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서 가볼 텐데 그 세계보건기구죠. 그 WHO가 코로나 기원 조사를 위해서 중국 우한에 그 생물실험실을 비롯해서 중국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기원 조사 실시 방침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중국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조사를 거부를 했고 중국 보건당국이 WHO를 겨냥하는 그런 그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었단 말이죠. 중국이 기원 조사를 두고 왜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는 건지 이걸 좀 저 우리 부총장님께 좀 먼저 여쭤볼게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역지사지 상대가 있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게 되면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말도 안 된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마찰과 충돌을 줄일 수 있는데 중국의 입장에 서보면요. 이미 WHO가 그 명예를 걸고 조사를 대대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우한연구소하고는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내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 몇 개 국가가 계속해서 다시 해야 되는데 문제 있다,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안 그러면 WHO에다가 미국이라든가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WHO가 계속해서 운영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라도 압박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WHO가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즉 과학적인 측면은 과학적인 측면으로 가야 되는데 정치적인 압박에 의해서 다시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지 않냐라고 반발하는 것이죠. 그 지난 5월 말에 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한 실험실 그 코로나 유출설에 대한 재조사를 그 정보 당국에 요청을 했고, 그리고 이제 6월에 있었던 G7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2단계 기원 조사에 협조를 해라 이렇게 이제 촉구를 했었죠. 미국의 이런 태도에 그 중국을 향한 압력 사실상 더욱더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사안인 것이죠.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니 그 바이러스라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이라든가 과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철저히 그런 분야에서 다뤄나가야 되는데 미국은 지금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는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중국에서 어찌됐건 제일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에게는 불리한 사안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은 더욱 집요하게 중국이 철저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그래서 중국은 지난 1차 조사 때 모든 것을 다 보여준다고 하면서 WHO가 요구하는 걸 다 해줬다라는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계속 했거든요. WHO라든가 그때 국제조사단이 돌아서 다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하고 발표를 했는데 또 갑자기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미국에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네. 이제 하나 더 좀 가볼게요. 지금 그 중국에 지금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또 심상치가 않거든요. 네. 다수의 확진자가 지금 후난성 장자제시에 그 지난 30일부로 확진자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모든 관광지에 그 장자제시의 모든 관광지 운영이 잠정 중단이 됐는데 여기 지금 후난성 장자제라는 곳이 중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잖아요. 여기가 좀 어떤 곳이죠? 네, 그 국가산림공원 중국이 뭐 자랑하는 국가산림공원 대표적인 곳 중에 한 곳인데요. 네. 저도 가봤습니다만 뾰족뾰족한 거대한 바위산이 그야말로 기계 절묘한 조화를 이룬 그야말로 천혜의 관광지가 아닐 수 없는데요. 네. 아, 그런데 이곳이 지난 여름에 이어 코로나19로 대형 관광지가 다시 폐쇄되는 1년여 만에 처음으로 중국에서 최초로 폐쇄되는 그런 비운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쪽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고 전국적으로 많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저나 저 부총장님 이번에 그 장자재 관련 감염이 그 지난 20일부터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그 장쑤성 난징 루커우 공항 관련 감염과 가장 큰 연관이 있다. 아, 이렇게 발표를 하던데 그렇다면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감염이었던 겁니까 이게? 네, 지금 그 역학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1일 난징 공항에서 17명이 집단 감염이 확인이 됐는데 예. 이들의 동선을 조사해봤더니 이들이 난징뿐만 아니라 장자지에도 여행을 가고 다른 지역도 여행을 가면서 전국으로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다가 이제 귀국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저도 마침 8월 13일부터 11월 말까지 순수하게 우리 청중들에게 더 현실적이고 더 리얼한 중국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가게 돼 있는데 저의 일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됩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저 중국이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 저 난징이라는 곳이요, 저 부총장님 현재 그 그냥 코로나도 아니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난징?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관리국과 중국답게 그 큰 난징이란 도시도 전체 봉쇄에 들어갔고 장자재도 봉쇄에 들어갔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델타 변이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뭐 10배 이상의 전염력이 강하다는 그래서 바짝 중국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뭐 글쎄요 그 뭐 우리 사회에서는 중국에 대한 정서가 안 좋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예. 결국 이것이 또 중국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일파만파 퍼지게 되면은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대처해서 조속히 평온한 상태로 다시 돌아오게 되기를 뭐 바라고 협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 뭐 바로 옆에가 중국이다 보니까 뭐 더욱더 우리도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그 코로나19가 또 우한이 아니고 난징 코로나 바이러스로 명명이 돼가지고 또 한 번 세계를 공포 속에 몰아넣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좀 걱정이 좀 많이 돼서. 네. 이게 모든 게 이게 중국에서 또 출발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니까 또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예요. 네.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빨리 중국 당국에서 확실하게 방역을 좀 성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구, 우리 모든 세계인들을 위해서. 네. 네. 자, 부총장님. 아무튼 오늘 말씀은 좀 여기까지 듣고 네. 부총장님 시간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그 8월 13일부터 11월 29일까지 예. 중국 정부 초청으로 중국 전역을 이렇게 좀 시찰하게 됐습니다. 한국인들은 유일하게 참가하게 됐는데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아마 8월 13일날 출국이니까 다음 주 한 번 정도밖에 더 못하지 않을까라는. 아 그러면은 저 중국에 가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안 하시나 보네요. 중국에 가선 됩니다만, 네. 됩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해달라고 한다면은 아니 뭐 제가 아니, 막걸리 한잔 사주면은 또 전 막걸리 약하니까요. 아니, 아니. 청취자분들하고의 약속인데 우리 저 총 네. 부총장님 해주셔야죠. 중국에서 국제 저 전화비 아까워서 그러신 겁니까? 저는 전화 받으니까 괜찮은데 네. 저는 이제 우리 그 진행자분이 또 뭐 국제전화 비용을 낼까봐 걱정돼가지고요. 네. 그 저 아무튼 저 우리 저 부총장님 그거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중국의 청와대를 뭐라고 하죠? 영빈관이라고 합니까? 중앙판공청. 예. 네. 제가 저 우리나라 가수 중에 최초로 거기서 노래한 사람이에요. 우와! 네, 그 우와, 안에 들어가가지고. 우와! 그 안에 들어가서 지하에 그 체육관에서 했었습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예, 네, 그러니까 저 다음 주에 전화 받으시라고요. 네, 다음 주에 잘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총장님.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과 함께했습니다.